충전 기능에만 그쳤던 보조 배터리가 스피커와 손난로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 모든 제품이 비슷할까요? 김기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보조배터리입니다. 야외에서 이동하거나 여행 중에도 이런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을 때, 긴급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코드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의 성능은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가운데 하나인 표시 대비 실제 충전 용량은 제품별로 91%에서 69%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고 100%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도 1시간 넘게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수명의 경우 대부분 초기 용량 대비 94%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제품은 수명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리버 제품의 경우 열에 노출됐을 때 15분이 못 돼 불이 붙고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 산업 표준 및 국제 표준인 RGEC 표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합선이 되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